해주세요. 어머님부터. 그 이제 자, 그 자식을 이제 키워 보니까 아, 내가 진짜 이제 어른이 되어 가는 것 같고, 아. 예.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가 되게 큰 아이를 이제 낳고 키울 때도 그랬지만 이제 둘 키우고 셋 키우면서 내가 아이들 잘하는 것처럼 나도 이제 성숙해. 해지는 거 내가 이제 정말 비로소 그쵸. 어른이 되는구나. 네, 맞아요. 철든다 그러지. 네, 맞아요. 철든구나. 네, 그런데 한 사람이 한 생명을 키우기 위해서 한 가족 내에서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게 육아가 힘든 거고. 맞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냥 힘든 게 있다면 자식이어서 힘든 거고 힘든 게 되게 행복하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 자식이어서 즐거운데 맞아요. 이게 꼭 구분을 해서 아들이어서 딸이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맞아요. 생각은 들어요. 물론 자식이 주는 기쁨에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다면 또 딸이 주는 또 소소한 또 행복이 있고 그렇죠? 아들이 주는 것도 있거든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그거를 구분해서 근데 이제 반대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육아가 얘가 아들이어서 더 힘들고 딸이어서 힘들고 이게 아니고 그냥 자식이어서 힘든 자식을 키워내기 위해서 힘든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물론 요한이 어머니는 이제 아들만 셋이지만 딸도 키워보고 아들도 키워봐서 굳이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 딸도 행복하고 힘들고 아들도 행복하고 힘듦이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엄마가 느끼기에 그 감정의 소모와 그리고 그 이제 아들들은 사실 되게 좀 단순하거든. 단순한 부분이 좀 있어요. 다 맞아. 그런 건 아니지만. 심플해. 예, 예, 예. 그래서 조금 편한 부분이 있어요. 감정적으로. 근데 이제 좀 딸은 이게 좀 굉장히 깊이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에너지 소비가 더 될 때가 있어요. 많아요. 그러니까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그냥 되게 쿨한 성격마다 다 다르긴 성향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그냥 아들들이 좀 더 그냥 되게 단순하고 그냥 쿨한 뒤돌아서서 그냥 바로 뒤끝이 없죠. 그냥 뒤돌아서서 웃는 배부르고 그런 부분 배부르고 게임하면은 그냥 다 통과. 맞아요. 근데 이제 너무 단순해서 좋기도 하고 너무 단순해서 또 웃음이 나오기도 하죠. 근데 이렇게 보면 그 성별에서 오는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성별이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이성별이기 때문에 좀 덜 힘들고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자식이어서 행복하고 자식이어서 힘들고 당연히 육아가 힘드니까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어요. 그쵸. 우리 다크서클 내려올 때까지 쏟고 이제 조금 편해졌잖아요. 윤수가 또 야구를 하잖아요. 네, 운동해요. 윤수 사실 그 윤수 엄마가 지금 차마 자기 입으로 말은 못하는데 윤수 엄마, 윤수 어릴 때 정말 너무 짜증났어요. 왜냐면 맨날 자기 아들이 최고 잘생겼다고 물론 인정 안 하진 않아요. 잘생긴 거 알아요. 근데 너무 자랑질을 하고 다녔어요. 근데 사실 윤수 계속 너무 잘생겼어. 근데 계속 그럴 줄 알았는데요. 사춘기가 되니까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못생겨지긴 하더라고요. 아니 근데 윤수가 지금 야구를 하잖아요. 네. 근데 지난번에 봤는데 몇 번 봤지만 애가 어깨가 이렇게 그 몸이 아주 야구를 하니까 근육이 단단해져가지고 그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졌어. 눈 크잖아요. 눈 크고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지면서 그 키도 엄청 컸고 지금 이렇게 벌어 이렇게 됐어요. 네, 그래서 그 야구도 잘한다 그러더라고. 물론 다치도 하지만 야구도 잘한다고 막. 그냥 지금 이제 뭐 운동하고 있지만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 야구 중학교 갔잖아요. 그거 아무나 못 가잖아요. 그 자랑 좀 하세요. 야구 중학교 갔잖아요. 근데 지금 이제 다 아파가지고 뭐 제대로는 못하고 있긴 한데 그 아들을 키워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엄마고. 아빠가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했어요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들을 손잡고 야구장을 되게 자주 갔었어요. 근데 제 생각에는 아빠의 꿈이 막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운동하고 싶은. 근데 이제 야구를 보면서 근데 우리 윤수가 아빠랑 야구장에 가는 거 정말 좋아했거든요. 그래서 아빠랑 같이 야구장 가서 응원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팀 좋아서 환호성 지르고 이러다가 취미로 이제 야구를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다가 야구를 하겠다고 해서 야구를 시키게 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그 부분이 있고 아들을 키워보니까 아빠하고의 그 공감과 그러네. 교감이 되게 커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빠가 야구장 데리고 가고 맞아요. 아빠가 아들이 없었으면 야구장 안 가고 집에서 맨날 이것만 핸드폰만 하지 않았겠어요. 안마 하면서 핸드폰만 하지 않았겠어요. 근데 그게 이제 그 아빠도 야구장도 가고 아들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좋아했거든요. 본인도 에너지를 쓰시고 그렇죠. 아빠도. 그리고 이제 그
뭐 아빠가 어렸을 때 이제 캠핑 데리고 다닐 때도 분명히 가방 안에 있는 텐트를 짊어지고 가면 촥 거기 가서 펼치면 촥 텐트가 펼쳐지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아들 눈에는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는 존재인 원터치인데? 거죠. 예. 원터치는 아니었죠. 엄청 힘든 거였죠. 예. 근데 애들한테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는 대단해 못하는 게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.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얼마나 뿌듯하셨을까. 예, 예.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 물론 이제 엄마가 자식을 키우면서 특히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교감들도 있지만 아빠가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공감과 교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클 것 같아요. 예. 진짜로. 사실 운동도 그렇게 아빠의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그 엄마보다 이 자리에 아빠가 나오셨어요. 아빠가 자랑할 게 너무 많지. 왜냐면 가끔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그 윤수 엄마보다 어릴 땐 윤수 엄마가 윤수 얘기를 계속 했다면 지금 윤수 아빠가 계속 윤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바톤 터치를 받으셔가지고 아마 같이 하는 시간이 그만큼 많아지니까 네, 할 얘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. 윤수 아빠가 보니까. 아, 그 큰 자랑이에요. 나이 들어서 그 아빠들 별로 할 거 없잖아요. 근데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야구장도 가고 이렇게 저번에 보니까 또 그 볼도 던져주시고 아들 치는데 볼도 던져주시고 막 그러시던데. 그러니까 항상 뭐 공원 가면은 늘 이제 글러브 가져가서 어렸을 그러니까, 때도 그러니까. 캐치볼 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이 아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육아가 대부분 이제 엄마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하게는 되는데. 그 아들 아빠들이 조금 더 꼭 뭐 성별 때문은 아니지만 같이 되게 즐겁게 무언가 공통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그 같이 즐거움을 느끼기에는 물론 딸들도 되게 많은 부분이 있지만 아빠한테서는 아들하고 좀 특별한 부분이 없진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있어요. 네. 있는 것 같아요. 진짜. 네.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보람님 우리 요한이 의한이 어떻게 그 집은 육탄전은 없나요? 육탄전이 왜 없겠어요? 네. 형제의 난은 없나요? 저희 집은 자매의 난이 너무나 자주 있어가지고 형제의 난은 없나요? 거의 90%는 그, 싸우지만 예, 근데 오늘은 형제의 난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예, 좀 훈훈한 방송이니만큼 훈훈한 에피소드 요한이 정한이 요한이 의한이 예, 훈훈한 얘기들 좀 한번 좀 들려봐 주세요. 네. 저희는 그 아들들이 랑 같이 나가면은 저 키를 벌써 이렇게 훌쩍 넘는 거예요.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. 예, 그러면 어느새 이렇게 커서 딸들은 커도 엄마 정도잖아요. 근데 맞아. 그런 거 보면서 와, 듬직하구나. 내 옆에. 혹시 무거운 물건만 들어주지 않아요? 그리고 이제 장을 막 봐가지고 와서 전화를 해요. 엄마 어디니까 나와. 그러면 다 나와서 맞아. 그 트렁크에 있는 물건들 다 가지고 올라가고. 커요. 예.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렇게 많이 커서 엄마 일도 도와주고 그런 모습들 보면서 뿌듯하죠. 그리고 이 집도 또 이제 오늘도 스포츠 가족이 여기도 막내가 의한이가 네, 축구하잖아요. 축구 제가 듣기로 의한이는 뭐 스카우트 돼가지고 아니요, 이렇게 스카우트 아니에요. 제가 허황된 그냥 그렇다고 해요. 허황된 제보를 제가 들었거든요. 아니 그 굉장히 잘한다고. 그건 꿈이고요. 이제 중학교 지나갈 때 스카우트 제자가면 좋고. 예. 아니 감독님이 그래도 눈여겨봤다가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. 이렇게 취미로 들어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제 시켰으면 좋겠다고 딱 집으셨다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거짓말은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의한이 지금 축구하고 있잖아요. 아이들이 남자이다 보니까 스포츠 활동을 할 때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아빠도 그렇고 가족 간에 아이들과 함께 운동하면서 아빠의 시간도 남자들은 솔직히 50대 되고 이러면 밖으로도 이렇게 많이 저기 하는데 저희 맞아요. 아빠는 또 아이들이 어리고 아이들 때문이라도 다시 또 이렇게 집에 와서 할 일들도 있고 아이들 케어하고 같이 볼도 운동하고. 차고 막 그러실 거 아니에요. 예, 그러면서 제가 근데 또 아이가 좀 있어가지고 이제 좀 힘들어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저희가 대부분 이제 그 연령 부모님 연령이 좀 높잖아요. 한숨이 나옵니다. 정말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저희 남편도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대부분 다 아이들을 키웠잖아요. 우리만 유난히 아이들이 어리거든요.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빨간 날이잖아요. 전화가 와요. 놀자고 남편 친구들이 그 어린이날에 왜냐하면은 그 남편 친구분들은 어린이날이 어린이날 쉬니까 그냥 쉬는 날이잖아요. 저희 남편은 오늘 어린이날이야. 우리는 어린이날은 더 빡세게 그러니까. 이제 아이들과 놀아줘야 되니까. 그러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저 젊게 사는 맞아요. 것도 있고 이렇게 밖에 있는 시간보다 훨씬 이제 집에서 있는 시간이 많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좀 짠하기도 하죠.
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윤수준 선생도 그렇고 요한이 의원도 그렇고 이제 어릴 때는 주로 엄마가 육아를 담당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커서 이제 그 굳이 담당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또 이제 그 나머지 시간들을 아빠가 같이 채워주시고 또 아빠가 같이 해주니까 가족 간에 더 화목할 수도 있고 그렇죠. 네,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아까 이보람님 말씀처럼 이렇게 무거운 물건도 들어주고 시장 갔다 오면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짐꾼이 필요해서 아들을 키우는 거는 결코 아니에요. 그렇지만 덤이에요. 덤. 짐꾼이 되는 건 덤인데 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차장에 뭐 이렇게 주차장 꼭대기에 뭘 할 일이 있어가지고 올라갔어요.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이 사다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담에서 뛰어 내려온 올 상황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좀 무섭잖아요. 제가 다리가 좀 상당히 짧은 사람이거든요. 근데 우리 아들이 세상에 와가지고 그 넓은 아까운 등을 탁 내미는 거예요. 저 아까운 등을 내가 다른 여자가 하기 전에 내가 빨리 올라타야지.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한테 그 등을 내줄 텐데 내가 먼저 앉아. 등을 딱 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로 너무 놀랐어요. 너무 감동받아요. 그래서 걔 등이 엎여서 내려왔다니까요. 아니 근데 저기 홍기 아버님이 안 계셨어요? 홍기 아버님 아니, 홍기 등은 어디 갔어요? 허리가 부실해서 안 돼요. 근데 은자 언니가 가능한 거예요. 저는 엎였으면 아들이 근데 우리 아들이 엄마 위험해요. 안 돼요. 큰일 나요. 그러면서 손을 딱 잡아서 이렇게 조금 내려온 다음에 나를 등을 딱 내려서 딱 업어서 내려주는데 조금 추가해서 말하면 보태서 말하면 눈물 나올 뻔했어요. 진짜. 네, 네. 그리고 이제 아빠가 이제 그런 말을 해요. 어릴 때는 이제 별로 몰랐는데 크니까 그 자기가 뭔가 어른들이 예전에 아들이 있어야 된다, 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. 그게 왠지를 알겠대. 근데 그게 뭐라고 탁 집어서 말을 할 수는 없어. 근데 뭔가 꽉 차고 내가 나중에 부재시에 뭐 없을 때 얘가 나머지 가족들을 책임져 주겠구나 그런 뿌듯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정말 그런 거 있어요. 정말 있어요. 예, 예. 그래서 저도 이제 아들 저는 이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지만 요 아들 하나가 이렇게 듬직하고 자랑거리가 많은데 아들이 셋이고 아들이 둘이니 얼마나 많겠어요. 네, 그 다복하게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. 예. 이번에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카페에다가 그 입양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지금 입양을 했지만 그 뭐 둘째 입양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. 아들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. 이렇게 아들이 입양이 이렇게 많이 안 되는데 왜 딸을 이렇게 두 번째도 이렇게 딸을 입양하려고 하시냐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냥 그분들 말씀이 아들은 사춘기 때 힘들 것 같대요. 그 왜 힘들 것 같냐니까 모르겠대. 그냥 힘들 것 같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고 삐딱선을 탈 것 같고 예. 그래서 아들에 대한 그거를 선뜻 이렇게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시고 그러면은 딸은 어떻게 그렇게 저기 하시냐 그랬더니까는 그냥 그 딸은 딸은 그냥 이쁘잖아요. 촉보만 하고 너무 예쁘잖아요. 막 이러시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들은 뭐 큰 아들을 입양할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생각하시죠? 그랬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아들 둘씩을 입양해서 키우시는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한번 좀 해주시는 게 어떨까? 예. 제가 이제 그 온몸으로 겪고 있거든요. 우리 아들 사춘기 중2고 지금 이제 요한이가 중1이잖아요. 그리고 이제 중1이고 중이죠. 중1 아들은 중1. 아들은 중1. 네, 그렇죠. 네. 아유 헷갈려요. 네. 제가 이제 온몸으로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데 그 제가 그 사이다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경험을 얘기하면 그 당연히 이제 좀 그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있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죠. 이럴 때는 좀 힘들 거야. 이럴 때는 힘들 거야. 이럴 때는 나중에 아들 키워서 장가 보낼 때 돈 집도 해줘야 되잖아. 뭐 돈도 많이 들 거야. 이런 막연한 걱정이 있잖아요. 근데 그 생각을 해보면은 사춘기 아이를 입양하는 건 아니잖아요. 맞아요. 내가 그 어려움에 봉착한 이 아이를 입양해서 내가 너의 엄마야라고 키우는 거는 분명히 아니고 뭐 이제 주로 저희는 이제 신생아 때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지만 조금 더 커서 왔다고 하더라도 아이의 정말 제대로 걸어다니지 못할 때 제대로 혼자 밥을 떠먹지 못할 그 때를 그 예쁜 그 아이를 온갖 정성으로 정말 키우잖아요. 근데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 사춘기는 누구나가 와요. 그리고 인생을 통틀어서 보면 그 사춘기 세월이 사실 얼마 안 돼요. 맞아, 근데 이제 그 어려움이 걱정은 되지만 사실은 그냥 다 지나가요. 크고 작게 지나는 가죠. 뭐 감정도 소모해야 되고 막 어쩔 때는 막 진짜 벽도 팍 치고 그렇죠. 그러면 안 되는데
저기 등에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제 막 그렇기도 막, 하고 뭐도 막 나올라 그래요. 근데 사실은 걱정과 염려가 되는 건 한 염려가 되는 건 이제 이해는 되지만 그게 절대 다가 아니라는 맞아. 거. 예. 그냥 그거는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되게 그 살아가면서 겪는 거. 예, 예. 예. 물론 그때는 아이 자체가 이래요. 자기 지금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자기한테 말을 걸지 말아달라고. 아이도 알아요. 예. 예. 아이도 예. 알아요. 예. 그걸.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이러고 부볐던 아들이 문 닫고 안 나오고 되게 낯설었죠. 처음에 저도 아니 우리 아들이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또 아들한테 얼마나 아들 자랑이었어. 제가 또 이제 아들을 제가 유난했던 그러니까. 든든 엄마였기 때문에 그 너무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. 그리고 너무 슬프더라고요. 아니 우리 아들이 엄마 나 말하는데 그냥 얘기하지 마라.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좀 말 시키지 마. 그 되게 당황되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 큰애 키울 때 우리 큰애도 그 사춘기가 분명히 있었거든요. 딸아이 키울 때. 걔도 방에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. 지금 생각해 보면 잊어버렸지. 네. 근데 우리 애가 뭐라 그러냐면. 엄마 내가 그때 왜 그랬었지?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.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웃기지?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그 물론 사춘기 때 굳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비교를 하면 남자아이들이 조금 더 행동 반경이 넓고 약간의 이제 공격성이 있고 그런 게 물론 아이마다 다 달라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게 공격성이라는 게 표현의 공격성인 거죠. 여자아이들은 말로 계속 감정적으로 장장장장장 이는데 남자아이들은 그냥 벽 한번 푹 치고 막 막 이러는 거고 그냥 문 세게 확 닫고 이러는 거죠. 그런 감정적인 뭐 표현. 그 우리 애가 뭐 그렇게 아직까지 과격한 행동을 한 적은 사실 없지만 그 문 어쩌다가 문이 쾅 닫혔는데 깜짝 놀라서 엄마 이거 바람 때문에 닫힌 거야 하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절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망설임이 있다면 저는 자신 있게 그 얘기는 하고 싶어요. 그 부분이 그렇게 되게 크고 절대적이고 중요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면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. 그렇죠. 그게 아까 윤서 어머니 말씀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춘기를 겪고 뭐 또 인생의 전환기 때 갱년기를 겪고 이러는 것처럼 다 지나가는 것들인데 아직 올라면은 뭐 앞으로 뭐 15년 뭐 13년 14년 이렇게 남아 있는 아직 멀었는데 벌써부터 그거를 걱정해 가지고 막 그 걱정의 주머니 그 이렇게 무겁게 메고서는 막 그 부분이 두려워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좀 인생을 길게 보면 그거는 뭐 잘하는 모습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아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떨 때는 보면 좀 웃기는 말로 가짠치 않아요. 아유, 저게 또 호르몬이 나온다고 또 저짓을 하네. 아이고 야 문을 잠그네. 아이고 꼴값을 떠내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죠. 내가 그걸 바라볼 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냥 재밌게 아유 그래 너 그렇게 한 2, 3년 랄지랄지 하다가 지나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텐데 그걸 이제 쟤는 왜 그러지 왜 나하고 사이가 안 좋나 왜 이제 막 그걸 이제 어떻게 엄마가 그거를 풀어주고 해결해 주려고 막 하다 보면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 사춘기는 정말 힘들어. 아 남자의 사춘기는 더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윤수 어머니 말씀처럼 인생에 자연스럽게 누구나 겪는 흘러가는 하나로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바라보면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 거. 어렸을 때부터 그 키우면서 갖는 그 신뢰가 있다면 또 그 시기가 그쵸? 그렇게 힘들게 지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맞아요. 중요해요. 그 우리 그 어렸을 때 내가 막 우리 야장야장 걸어다니네 데리고 다니다가 저쪽에서 여드름 많이 난 중학교에가 딱 오면 되게 낯설잖아요. 우리 애가 이렇게 어렸을 때 그래서 이렇게 피해갔었거든요. 근데 우리 애가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난 중학교 2학년인데 너무 귀여워요. 이게 내 자식인데 내 자식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우리 딸 키울 때도 고등학생 막 덩치 큰 고등학생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리고 그 우리 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는데 걔네들도 너무 귀여운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내 시선이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 단계별로 가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는 또 너무 그 나름대로 예뻐요. 초등학교를 들어가면 초등학교 들어간 대로 또 너무 언제 저렇게 컸지 너무 이뻐요. 그리고 왜 저기 멀리서 보면 몇백 명의 애들이 걸어와도 내 아이만 보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그게 중학교가 가도 그렇고 고등학교를 가도 그렇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 애가 큰애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걔도 너무 귀여워요. 그래서 왜 부모님들이 세영이 정말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. 왜 50살 된 아들한테도 차조심해요. 그래. 뭐. 그러니까 이제 부모한테는 내 자식은 영원한 그냥 맞아요. 내 자식인 거죠. 맞아.
맞아. 솔직히 자식이니까 미울 때도 있어요. 막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는 밉죠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.